제거. 푸른 눈의 결함. 블루 아이즈 디펙. 어. 카드 눌렀는데 왜 안 나가냐? 행요. 방전. 맙소사 향로. 아니 아까부터 얘네들 풀피만 나오는데. 불편하네요. 쟤는 번개 면역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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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질어질하다. 에이 게임 아님. 번개 저항이 있다고 하네요. 저항 너무 저항. 나가 블리셋 값이야. 상점주인 성대모사 5만 포인트씩 써서 왜 하냐? 준 사장 있고 오면 알아서 하는데 홍기구치 왜 쓰냐? 딸 피는 알아서 다 피하는데. 호호. 아 케르벨. 케릉. 위장 크림. 앵뿔. 자라. 꽝꽝 꽝꽝. 디펙트의 저녁 앞에 속수 무책인 슬라임.
최적화. 보통. 아. 알약 사기, 고통 지우기. 향로 실수한 줄 알았네. 아. 기분 나빠. 위험한데? 이펙트는 언제나 위험하다. 컴드가 더 있어야겠지? 빙하. 자라. 자라. 숙면디. 센데 역학. 역학만 빨리 나왔어도. 이거 포션 놓고 해봐라 해봐. 어둠. 아 이거 역학만 빨리 뜨면 되잖아. 굿. 안 돼. 고.
양컨 할 힘이 없네. 23. 컴컴컴드 자라. 포도 만났어. 오한 그냥 쓸걸. 의도되지 않은 양권. 네, 플라즈마. 오예.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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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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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 메아리 악습. 아이고, 얘 역시 순행가. 아 근데 되게 영코 진짜 많네. 이거 올리 같은 거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유타 하나로 에너지 안 될 걸. 옆에 카드 썼어. 진짜 어둠이 만날 때마다 이 게임 개쓰레기 게임 같다. 뭐 이 말이 됨 이게? 보라슨? 얻어내기. 아니 그냥 센 몹이면 몰라. 저거 왜 약한 전투에서 나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물론 어둠이가 엘리트보단 약하지만 약한 전투에서 튀어나가지고 체력은 엘리트보다 더 빼먹는다고. 이렇게 있어야 찌끄레기들 정리하기 편할 건데 지금은 역하게 맡기자. 그래도 저녁 아니 뎀 뎀 가격은 때려봤자 내 손가락만 아프니까 안 때려. 어. 약한 전투라고 왔는데 약하지가 않다고요. 그건 약한 전투가 맞는데요. 혹시 본인이 약한 걸 핑계대기 위해 다른 약한 걸 강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아닌데 어둠이 강한 전투에서도 나오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진짜 약하면 강한 전투에서는 안 나와야지. 메가 크리트 놈들도 어둠이가 준에 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약한 전투에다 넣어놨다고. 왜지? 메가 크리트 진짜 어둠이가 약하다고 생각했으면 강한 전투에서는 안 나왔겠지. 아이 스네코야, 제대로 좀 하자. 뭐?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이거 마우스 올려볼 때마다 왜 못 믿겠지? 이게 인지 편향인가? 어둠이도 종족 값은 같지만 개체 값이 다르고 노력치가 다르게 부여돼서 약한 전투와 강한 전투로 나뉘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어접한 피카츄인데 주인공급인 피카츄는 다른 것과 같은 위치죠. 6V 어둠이 이상하다. 왜 마우스 올리면 똑같지? 빙하 갖고 싶다.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쓰레기. 아씨. 얘 같은 경우 이 게임 누굴 만든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게임 누구 만든 거야?
상하고 방패한테 어떻게 질 수가 있어? 모르겠네. 축전기 필요 없지 않나? 빙 하나 좀 주세요. 아 진짜 이.. 아니 2, 3, 2, 3, 3, 3인데 어떻게 이게 마우스 올리면은 별 차이가 안 나지? 아 레벨이 위험하다. 데인저러스하다. 디팩 1, 2, 3 턴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디비씨 아니? 빙하 없어요? 가이즈 빙하 없어요? 날이 너무 따셔서 빙하가 다 녹았다고 하네요. 죽여 죽염 이거 수비 안되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지는거 아닌가? 사이가 좋지 않은 상급자에겐 선물로 애매한 크기의 정사각형 이불을 선물합시다. 미묘하게 발이 살짝 불어날 정도로 짧고 상체가 없는 부분만 굉장히 알기 힘든 장식이 달려있으면 매일 밤 잘 때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불 빈빈 돌림. 발이 짧은 사람은 면역이겠다. 휴, 다리가 짧아서 다행이야.
세네코 본색을 드러냈네. 이제야 정직해졌구만. 본색을 좀 숨기는 게 어떻겠니? 아, 제발. 이런 왜 다 삼고냐고. 오늘에 하고 퇴근했어야 했는데 이제 생각난 강화. 어. 아, 맞다. 회사에 불 지르는 거 깜빡했다. 근데 그 회사에 불 지르는 거 깜빡했다를 실제로 한 사례들이 있더만. 아, 너무 무섭다. 성타격으로 에너지만 좀 불리면 그 다음부터 돌아가는데. 나중시 전 없니? 없겠지. 달팽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꼬라지 보소. 유타 2개 스네코인데 에너지 딸리는 거 봐라. 입으론 싫다고 해도 몸은 출근하는 거 보면 사실 출근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다들 내일 월요일이라 미쳐버렸군. 당장은 돈이 없다고 상점주인이 파는 빙하도 알약도 캘리퍼스도 버렸다. 스네코가 3퀘스트만 준다고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다. 결국 세상은 돈이다. 됐군.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어. 돈 있었으면 빙하 캘리 제거까지 뭐 잘한 게 없었을 텐데. 제발 좀 열심히 돌려. 다시 오면 이긴다. 이 게임은 왜 덱빌딩 게임인데 다시 오면 이기는 걸까?
긍정적 화법을 씁시다. 퇴근 실패 말고 출근 성공이라고. 출근 성공. 아.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하하하. 포션 조합 이거는 심장 가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덱 빌딩 게임인데 다 지우면 이기는 이유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지워나? 아 밀집? 아 근데 밀집 어차피 쓰레기라 아껴도 자격 없음. 개이득. 아! 향 로 어차피 방어력 안 돼서 향컷 못 했을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스네코야 마지막인데 좀 잘하자. 뭐 3코가 뭐 198개야. 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아이 미친. 유종 에이미. 아 제발. 아 제발. 아직 킹능성 있다. 아 제발. 아니 왜 이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 허브 지우는 게 맞겠다. 이거 수비로 충분히 수비할 수 있어. 수비로 수비하지 못했다면 민첩이 부족했던 게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이긴 것 같은데. 바로 해치웠나 시전해버리죠.
철이는 음악부터 신나게 얻어터지고 우리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데 우리 아이돌은 한방에 심장에 빵꾸를 뚫어버리는 걸 보니 역시 아이돌이 최강캐네요. 님도 센. 몰방 소려 함께하자. 휴대코 192-200-2223. 스네코야 정신 차려. 이거 돌리 안 나왔으면 졌겠다. 돌돌돌리. 캐르벨 000 독고특 지는 게임 이기게 해줌.